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2년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년제 특수국립대학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우리에겐 한예종이란 이름으로 더욱 익숙한 학교죠. 한예종은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문화발전 10년 계획을 계기로 탄생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명성과는 다르게 초기에는 캠퍼스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서초동 예술의 전당 내부의 빈 공간에 겨우 음악원 하나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점차 규모를 키워갔고 현재 서울엔 성북구 석관동과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와룡동까지 총 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한예종은 소위 한국 예술계의 엘리트 학교입니다. 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까지 크게 6개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예술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예체능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꿈의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러다 몇 년 전 국내 SNS에서 한예종의 이름이 떠들썩하게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 학교 학생이라는 글쓴이가 교내에서 겪었던 이상현상을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시작됐는데 그 후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른 학생들이 오싹한 경험담들을 줄줄이 쏟아내기 시작했죠. 물론 어느 학교든 뭐 괴담 하나쯤은 존재합니다. 학교가 예전에 공동묘지였다더라부터 시작을 해서 흔한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한예종 괴담은 유독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까지도 구체적인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30년 정도밖에 안된꽤 젊은 학교인데 이 재학생들 사이에서 매년 새로운 괴담이 쏟아지고 있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토요 미스테리 국내 괴담편을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나도 거기서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댓글이 밑에 나오게 되는데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선 모든 괴담의 중심이 되는 곳은 바로 본 캠퍼스라고 불리는 성북구 석관동 캠퍼스입니다. 지난 2004년의 어느 날 중간고사를 앞두고 별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환한 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이곳은 미술원 작업실이 있는 곳이었는데 전공 특성상 밤을 새서 과제를 하는 일이 뭐 흔했기 때문에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한 씨를 포함한 네다섯 명의 학생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집중하느라고 뭐 시간이 그냥 한참 흘렀고요. 밤을 지나서 새벽으로 넘어가던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게 아주 평범한 목소리가 아닌 기괴하고 소름 끼친 웃음소리. 몰두하던 학생들은 다들 고개를 들어서 서로를 쳐다봤죠. 그러다 누군가 말합니다. 야, 연기과 학생들인가 봐. 아, 그럴 수 있죠. 학생들은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에어컨을 킨 걸까요? 작업실 안에 서서히 한기가 들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다들 몸을 움츠리면서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던 그때 작업실 구석에서 처음 보는 남자의 형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씨가 물었죠. 누구세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가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작업실 천장을 뚫고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아니, 이건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아니, 뭐 꿈에 나와도 믿기 힘든 장면이죠. 하지만 모두가 분명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고 너무 놀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데요. 아, 이 이야기를 전달해도 그 누구도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학생들이 트라우마가 가시지 않은 채, 뭐, 어제 본걸 쉽사리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한 씨가 아주 조심스럽게 어제 본걸 다른 학생에게 설명하자 돌아오는 대답이 더 놀라웠어요. 그 작업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수직 상승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꽤나 자주 목격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본건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석관동 캠퍼스 본관에 있는 영상원.
이곳 지하에는 두 평쯤 되는 편집실 공간들이 골방처럼 이렇게 쭉 복도를 따라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영화과 학생들이 작업을 하면서 밤을 새는 경우가 많은 곳이죠. 그 당시 영화과에 재학 중이던 박 씨가 어느 날 새벽 3시까지 작은 편집실 한 곳에서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타이트해서 반드시 오늘 밤 끝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누구세요? 대답이 없어요. 아, 그냥 들어와요. 귀찮은 듯 말했지만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순간 그의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살짝 짜증이 난 박씨는 결국 일어나서 문을 확 젖혔는데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요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죠. 한총을 들었나? 그런데 저쪽에 불이 새어나오는 다른 편집방이 있어서 문을 열었고 거기에 작업하던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그도 분명 자기 문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녹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편집실에서 있었던 이 정도의 일은 사실 한예종 학생들에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선배들에 따르면 한예종 영상원 편집실에서는 1년에 꼭 두세 번 새벽 3시가 되면 누군가 노크만 하고 사라지는 일들이 종종 있어 왔다고 하는데요. 한편 별관 지역에는 미술원과 전통예술원으로 쓰이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길 구관이라고 불리는데 여기는 이제 내부 구조가 특이하게도 한자 날일자 구조입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천장이 뚫린 중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어진 복도를 따라서 강의실과 방들이 있고요. 어느 날 그곳에서 작업을 하던 학생 최 씨.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복도로 나선 참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밖은 굉장히 어두웠지만 그나마 복도에 불 몇 개가 켜져 있어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 앞에 어떤 사람이 복도 코너를 슥 돌아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거기가 화장실 쪽이었기 때문에 최 씨 역시 별 생각 없이 그 길을 따라갔고 복도에서 코너를 돌았죠?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 끝에서 또 한 번 복도 끝에서 코너를 도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에요. 이 복도의 구조는 앞서 설명했듯이 날일자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코너를 돌고 있는 사람이 뒤따라오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매번 코너를 도는 모습을 같은 타이밍에 보긴 힘든 구조예요. 정사각형이었다면 가능했겠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사람이 계속 최 씨가 자신의 뒷모습을 보기를 기다렸다가 움직였다는 걸까요? 아니 뭐 유독 그때 걸음이 느렸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일은 최 씨만 겪은 게 아닙니다. 한 학생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반가워서 계속 쫓아갔는데 어쩐지 코너를 아무리 돌아도 거리가 절대 좁혀지지 않더라 라고 토론하고요. 그렇게 몇 번이고 뒷모습만 보다가 결국 건물만 몇 바퀴 뱅뱅 돌았다라고 합니다. 이 복도에서 자신의 뒷모습만 보여주는 그 존재는 과연 누구였고 왜 계속 이 건물을 맴돌고 있는 걸까요? 이런 여러 가지 한예종 괴담은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연극원 학생들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요. 이 학교 괴담을 축제 소재로 승화시켜보자는 거였죠. 이들은 그 구간에다가 괴담에서 들은 대로 귀신놀이를 꾸며내기 시작했는데 복도에 사람 키만한 크기의 이제 기다란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 바깥쪽에 종이로 사람 얼굴 모양과 손바닥 모양을 만들어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착시 현상을 계획한 거죠. 축제날 해가 졌고 한창 무르익던 그때 멤버들은 갑작스럽게 내부 전원을 내려버립니다. 이후에 자동으로 복도 곳곳에 비상등이 켜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희미한 불빛 때문에 그 창문에 비치는 종이 모양이 정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됐던 거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귀신을 봤다면서 비명을 지르고 공포에 떨었죠. 얼마 후에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야 장난이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사실상 이 귀신놀이 이후 학생들은 물론 심지어 연극부 멤버들까지 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목격자들은 전원이 나간 그때 창밖을 통해서 약 10개 이상의 다른 얼굴을 봤다고 증언합니다. 게다가 누군가는 복도에 쭈그려서 앉아있는 아이를 보기도 했고 심지어 한 여자가 복도를 기어다니는 형상을 보기도 했죠. 정말 끔찍하게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원래 연극부가 창문에 설치한 가짜 얼굴은 겨우 5개. 창문 외에 다른 장치를 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유독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서 기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추측 속에서 가장 신뢰를 얻는 배경은 바로 이 캠퍼스의 과거 사용 목적에 있습니다. 석관동 캠퍼스는 대한민국의 옛 정보기관 국가안전기획부 소위 안기부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나 소름 돋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구관 이곳은 안기부가 썼던 그 노후한 건물을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해지기에는 이 건물의 지하에는 원래 지하 3층까지 되어 있긴 하지만 한예종 학생들에게는 지하 1층까지만 개방되어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 안기부라는 곳은 1970년대 그 유신 군사정권 당시에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을 잡아서 가둬놓고 막 악랄한 고문을 했던 곳입니다. 영화 1987을 보시면 어떤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졌는지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요. 당시의 안기부는 사실 두 개의 청사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 지금 한예종의 자리에 있고 나머지 한 곳은 남산에 있었죠. 물론 대부분의 정치 공작과 고문이나 탄압은 남산청사에서 이뤄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말 이 석관동 안기부 청사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특히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안기부 지하실 2층과 3층 이곳에 고문실이 있거나 혹은 절대 밖에 알려지면 안 되는 불법 행위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은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한예종 미술원 소속의 학생 두 명이 우연히 그 차단되었던 지하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물고문에 쓰였던 욕조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 무게가 실렸죠. 게다가 이 건물에는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옆에 사진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데 보이시나요? 건물 옆에 붙어있는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굴뚝. 이 사진으로 보시면 측면에서의 모습입니다. 도저히 용도를 알 수 없는 굴뚝인데 전해지기를 이 굴뚝이 지하실 어딘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사망한 시신을 소각하는 용도였을 것이라는 루머가 이게 정말 루머인지 사실상 전해지기 이유는 기정사실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아시겠지만 한예종에는 또 한 가지의 의문의 장소가 있죠. 기숙사 근처에 있는 지름 10m 정도 되는 작은 연못이에요. 여기는 예전 안기부 시절에 음기를 누르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이 전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름 역시 음지못으로 불렸죠. 이후에 안기부가 사라지고 이 한예종 캠퍼스가 들어서면서 학교 측에서 보수 작업을 한다 하면서 연못에 흙을 파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의문의 시신 세 구가 나왔고 그들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연고로 죽음을 맞이하고 이 연못에 숨겨져 있던 걸까요? 그러다 몇 년 후에 한예종 학생 한 명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 학생의 물건이 연못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며칠 후에 안타깝게도 그 학생은 음지못, 그 연못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그런데 당시 이 음지못의 깊이는 결코 사람이 빠져서 죽을 만큼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학생이 이곳에서 죽은 채 발견됐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아니 한예종이 왜 안기부의 잔해를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그럴만한 이유를 추정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한을 달래기 위해서 오히려 춤과 음악을 울릴 수 있는 전통예술원으로 여기를 한예종이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죠.
은밀하게 교내에서 매년 굿을 벌린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저 처음에는 흔한 서울에 있는 한 학교의 대학교의 괴담일 거라고 시작한 한예종 괴담이었는데, 이 학교 건물이 사실 한국의 참담한 과거를 남긴 옛 안기부였다는 것에 이 괴담이 어딘가 오싹하고도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정말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혼이 학교 내부에 떠돌고 있는지 그 진위업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풀이 없는 소강로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든지 기숙사 복도에서 벼랑간 문 긁는 소리가 난다는 이런 괴담들은 끊이지 않고 있죠. 도대체 왜 매년 한예종 괴담은 추가되고 있는 걸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